유방암이 과연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유방암이 생기고 또 유방암 걸렸을 때 어떤 치료를 받게 되고 또 예방 방법 같은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가 또 듣기만 하면 또 잠이 오잖아요. 네, 잠이 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나씩 넣었어요. 질문을 하나씩 넣었는데 네, 지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유방암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을까요? 감소되고 있을까요? 증가되고 있다. 감소되고 있다. 네. 지금 답은 네, 증가하고 있답니다. 왠지 증가할 것 같죠? 왠지 증가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네, 국립암센터에서 네, 자료인데요. 기대수명까지 생존 시암 발생 확률 2013년도 조사된 것입니다. 네, 보시면은 여성에서 기대수명이 85세입니다. 네, 85세고 기대수명까지 암 발생 확률 3명 중에 1명 되게 무섭죠? 그러니까 친구분들 뭐세분 계시면은 그 중에 한 분이 암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성암이기 때문에 이쪽 남자는 빼고 여자 쪽만 보겠습니다. 여성암에서 보면은 갑상선암이 30.5%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유방암이 15.4% 두 번째 많은 암이고요. 유방암이. 네, 여기서도 보시면은 갑상선암 다음에 유방암이 많고 그 다음에 뭐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순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2012년도 전 세계를 조사한 건데요. 10만 명당 암이 몇 명이나 유방암이 몇 명이나 생기는데 미국 같은 데는 꽤 높죠. 92.9명이고 일본이 예전에 한국보다 더 높았었거든요. 한국보다 더 높았었는데 지금 한국이 어때요? 보면은 더 높죠. 예, 여기 옆에 중국은 한 30몇 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한국 유방암 발생률이 제일 높게 됐습니다. 네, 이건 유방암학회에서 이제 2년마다 조사한 유방암 환자 수인데요. 1996년도에 보시면은 이게 1년 동안 유방암 수술 받고 아니면 사기 진단 받으신 환자들 수거든요. 그래서 3,800명, 1996년도에. 근데 지금 보면 2011년도 어때요? 그러니까 먼 옛날도 아닌데 예, 인구수가 갑자기 엄청 많아진 것도 아닌데 유방암 환자 수는 지금 16,967명, 17,000명 정도 1년에 발생된 유방암 환자가 17,000명 정도 많이 증가됐습니다. 네, 이건 이제 호발 연령대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갑상선 여기 있고 갑상선은 뭐한 50대 정도에서 잘 생긴다고 하고 대부분의 암이 뒤쪽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게 되고 노화 과정을 겪게 되면서 뭔가가 자꾸 뭔가 그 변화가 되고 생성이 되고 하는데 약간씩 고장이 나면서 이제 잘못 이상한 세포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암이 많이 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뒤쪽에 그한 70대, 80대 그때 정도에 이제 암이 많이 생기는데 여기 보시면은 유방암은 되게 젊은 편이에요. 예, 그래서 50대, 60대 넘어간 과정에 환자분들께서 유방암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유방암 발생 연령이 좀 낮다고 했잖아요. 지금 더 낮아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더 올라가고 있을까요? 아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이제 50대, 60대 그 정도에서 그 경계 정도에서 유방암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50대 쪽을 가고 있을까요? 60대 쪽을 가고 있을까요? 5, 60대. 네, 50대. 예, 60대. 예, 더 젊어진다고 많이 대답하셨는데 사실 조금씩 좀 나이가 드는 쪽을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젊은 연령에서 유방암이 많냐? 예,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석한 바에 의하면은 유방학회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은 이제 유방암 같은 병은 저기 서구 쪽이 많거든요. 미국이나 유럽 그쪽이 많거든요.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쪽이 어때요? 되게 이제 뭐잘 먹고 그러니까 고지방 고열량식을 먹잖아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예전 어머니들 뭐 햄버거 먹고 피자 먹고 없었잖아요. 그때는 없었는데 이제 그게 서구화되면서 이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이제 고열량식 고지방식을 먹고 인스턴트 먹고 하다 보니까
그 연령이 이제 좀 커가면서 그 연령대가 유방암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전 이제 어머니들 세대에서는 그 유방암이 생길 뭐 그런 생활 습관이든지 식생활 같은 게 아니었는데 이제 젊은 층에서 유방암이 생길 식생활 쪽이 좀 많아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 많이 생겼거든요. 많이 생겨났어요. 많이 생겨났는데 어때요? 이제 지금은 40, 50대나 아니면 젊은 층이나 뭐 비슷하게 이제 그런 서구화된 식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니까 점점 이제 연령층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유방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예, 뭐 다 아시겠지만은 예, 안에는 유방에는 예, 흉벽이 있고요. 그 위에 이렇게 지방이 덮여 있고 그 안쪽에 유선 조직이 있거든요. 흔히 이야기하는 유선 조직. 그래서 다들 뭐 만져보면 뭐가 만져져요 하는데 당연히 유선 조직이 있으니까 만져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만져지면은 좀 이상하겠죠. 예, 그래서 그 모유 같은 걸 생산하는 유선 소엽이 있고요. 예, 거기서 생산된 모유가 나오는 유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을 타고 이제 모유가 나오게 되고 하는데 이 유관하고 소엽에서 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지방 쪽에서는 뭐 생기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유관암이 훨씬 더 많은데 흔히 유관암이다, 유성 유관암이다, 유방 유관암이다 하면은 도대체 유관암이 뭘까 궁금하셨을 건데 여기 보시다시피 소엽이 있고 소엽에서 생성된 이제 모유나 분비물 같은 데가 나오는 게 유관을 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관을 타고 나오는데 여기 세포가 덮여져 있어요. 예, 세포가 덮여져 있는데 이 세포가 이제 자극을 받고 뭔가 밖에서 예, 유방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인자들에 대한 자극을 받게 되면은 뭐 점차 두꺼워지기도 하고 이상세포도 생기고 하다 보면 이제 뭐 암이 발생하고 하는 거죠. 네, 그 비친윤성 유방암과 친윤성 유방암, 그러니까 상피내암, 상피내암 많이 들어보셨죠? 듣긴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험 뭐 약관 같은 거 보면은 뭐 이건 뭐 상피내암은 제외 막 그거 있잖아요. 뭐 피부암 제외, 상피내암 제외 하고 있는데 상피내암이 도대체 뭐냐? 예, 상피내암 아시는 분? 상피내암 듣긴 많이 듣고 있는데 잘 감은 안 오시죠? 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아까 보셨던 유관안이 상피가 막 덮여 있거든요. 여기 이제 세포들 있잖아요. 이게 상피 세포가 덮여 있는 거예요. 이게 덮여 있는데 상피 세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변화 같은 걸 그러니까 자극을 많이 받거든요. 많이 받고 하다 보면은 이 안에서 이상한 세포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예, 생길 수가 있고 근데 상피내암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생긴 암이 바깥에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얌전한 암이죠. 그래서 상피내암은 크기가 1cm가 되고 5cm가 되고 10cm가 돼도 연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암이 무서운 게 뭐예요? 뭐 다른 데 전이 되고 예, 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 환자가 유방에만 암이 있다고 해서 뭐 생명이 위험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뼈나 폐나 간에 가면 무섭잖아요. 그게 문제를 일으키고. 근데 상피내암은 이제 그 안쪽에만 있기 때문에 그쪽은 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친유성암 같은 경우에는 이 상피를 뚫고, 내벽을 뚫고 나와가지고 주변에 있는 혈관이나 아니면 림프관 같은 걸 타고 다른 장기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래서 보통 뭐 림프절 전이가 됐으니까 많이 궁금하시는데 친유성암이 많이 커지다 보면 림프절 전이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뭐 뼈나 폐나 간이나 뭐 뇌 같은데 가기도 합니다. 네, 또 유방에 또 아까 소엽이 있다고 했잖아요. 소엽 있는데 소엽에서도 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엽도 상피내암이 있고 친유성 소엽암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암이 생기면은 일단 주변을 뻗어나가겠죠. 주변 뻗어나가고 더 이제 커지게 되면은 어때요? 주변에 그 림프관을 타고 주변 림프 조직을 침범하게 됩니다. 침범하게 되고 거기서 더 진행하게 된다면은 아까 설명했듯이 원격전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유방암이 잘 가는 데가 뼈나 폐나 간이나 뇌가 되겠습니다. 여기 어딘지 알겠어요? 예, 제가 전철 타고 예. 전철 타고 잠실 나루역에서 이제 병원을 많이 그쪽을 많이 오는데요. 예, 저 건너다 보니까 송내천이 깨끗한 천은 아닌데 되게 분위기가 좋아서 그냥 사진 찍어봤어요. 예.
네, 유방암의 원인을 보겠습니다. 네, 크게 유전적인 요인, 생활 요인, 장기간 여성 호르몬 영향이 있거나 관련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은 유방암 가족력이 있거나, 그러니까 만약에 뭐 언니나 어머니나 아니 이모 고모 뭐 네, 그렇게 이제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예전에 내가 난소암이 있었다 하는 경우에는 그 유전자 변이, 그러니까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 변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고 꼭 이제 알려지지 않는 유전자 변이니까 아니어도 뭔가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생활 요인인데요. 예, 아까 계속 제가 강조했듯이 고열량식, 고지방식을 먹게 되면은 어떻게 당연히 비만이 오겠죠. 예, 비만이 오고 운동 부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냥 뭐 비만이 없어도 운동 부족을 하게 되고 또 음주를 하게 되면은 또 유방암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예, 음주하니까 좀 뜨끔하신 분들 계시나요? 예. 또 장기간 여성 호르몬 영향인데요. 그러니까 유방은 여성 호르몬의 그 자극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리 때 유방이 되게 좀 아프신 분들 있죠. 예, 아프신 분들 있죠. 그건 여성 호르몬의 그 유방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극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면 내가 아프면 더 유방암이 잘 생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영향을 받게 되고. 근데 그게 받는 기간이 길면 어때요? 자극을 많이 받으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초경이 뭐 일렀을 때, 그 다음에 폐경이 늦을 때 하니까 이 받는 기간이 한 40년 정도 된다 하면은 40 이상 넘어간다 하면은 그 유방암 발생 가능성이 더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고 이제 내가 갱년기 증상이 있어가지고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게 되면 그것도 어때요?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에 출산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첫 출산이 늦거나 아니면 수유를 안 하게 됐을 때 그때도 유방은 어때요? 그동안 쉬겠잖아요. 아니 그동안 이제 계속 자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모유 수유하고 할 때는 어때 생리가 없죠. 예, 그러니까 유방이 그때 쉬거든요. 근데 이제 임신 않고 모유 수유도 않고 하고 있을 때는 어때요? 유방이 계속 그 영향을 받습니다. 자극을 받습니다. 하고 이제 유방에 혹이 생겼는데 예, 그 혹이 전부 다 나쁜 혹은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께서 검사해 보면은 혹이 하나씩은 있다고 설명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 와서 되게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아, 혹이 있어요. 어떡해요. 이거 암 아니에요. 하고 되게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그냥 지나가는 분들 자꾸 초음파가 되면은 혹은 다 누구나 하나씩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건 없는데 어떤 혹은 암 전 단계가 있거든요. 놔두면 암이 될 가능성이 높은 혹이 있어요. 네. 그건 이제 좀 조심히 관찰하거나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전성인 경우가 5에서 10%, 가족성인 경우가 15에서 20%, 그 다음에 산발성. 그냥 뭐 이유 없이 그냥 생기는 경우가 70에서 80%. 그러니까 대부분, 뭐 가족력도 없는데 왜 유방암이 생겼다 하는데 대부분의 유방암 환자분들께서 가족력 없이 예, 생기게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쭉 조사했는데 예전에는 초경이 뭐 14살 그때 정도 했는데 요즘 되게 이르죠. 12살 정도. 초등학생 고학년 되면 초경하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빨라졌고 어때요? 어머니 세대 때는 20대 초반에 다들 이제 뭐 결혼하시고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지금 어때요? 이거 지금 29.6세도 이것도 20대 하면 요즘 좀 빠르다고 하잖아요. 다들 막 30대 넘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 연령도 지금 많이 늦춰졌고요. 그 다음에 첫 출산 연령, 그러니까 뭐 결혼 안 했으니까 출산도 늦게 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20대 초반, 중반이면은 그 애도 낳고 많이들 했는데 지금은 30대가 넘어가야지 30대 초반에서 이제 첫 출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고 예전에 된 그 집안에 애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섯 명 이상씩 있고 어떤 집은 뭐 한 열 명 가까이 되는 데도 있고. 근데 어때요? 요즘에는 한 명, 두 명, 세 명 남이 세 명 있으면은 뭐 되게 잘 사는 집이다. 예, 요즘 키우기 힘드니까. 그래서 막 대단하다. 막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평균 집마다 애가 1.2명밖에 없어요. 예. 그다음에 국민소득은 올라갔고 국민소득이 올라가니까 어때요? 잘 먹겠죠? 예. 그래서 영양 섭취도 잘하고 지방 섭취도 잘하고요. 여고생 체형도 예전에 그 키도 커지고 몸무게도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유방암이 생길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들입니다.
네, 유방암의 증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 또. 아프면 유방암 가능성이 높을까요? 거기만, 예. 유독 분비물이 나오면은 유방암이 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예. 크게 만져지는 혹이 있으면, 혹이 있는데 좀 큰 것 같다 하면은 그 유방암, 그냥 단순한 혹이 아니고 유방암이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 웃고만 계시네. 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유방암 증상은 이거 피부가 함몰되거나 아니면 뭐가 만져지거나 아니면 유두가 함몰되거나, 그러니까 유방암이 생기면은 유방암이 안에서 막 잡아당겨요. 주변 조직을 잡아당기거든요. 하다 보니까 유두도 당겨지고, 여기 보시면 피부 변화 있잖아요. 이제 인대 같은 거, 가는 인대 같은 게 있거든요. 유방에. 그것도 다 잡아당기니까 피부가 굴껍질 같이 돼요. 하고, 혈행성 분비물. 흔히 이제 그 유두에서 뭐 우유 같은 게 나와요. 모유가 나와요. 내가 임신도 아닌데 모유가 나와요. 아니면 물 같은 게 나와요. 해가지고 오신 분들 있거든요. 근데, 그냥 분비물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왔다 하면 엄청나게 걱정하고 오시거든요. 또 어떤 분은 막 나올 때까지 짜보는 분도 있어요. 예, 계시죠? 뭐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보자고 막 짜보는 분들 계시죠? 예. 근데 그렇게 막 쥐어 짜면은 뭔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하고 자극을 주면은 안 나오던 것도 막 나오게 돼요. 네. 근데 유방암하고 관계된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피가 나오는 경우. 예. 그냥 잠깐 또 여기서 돌발 질문 하겠습니다. 만약에 유두에서 피가 나오면은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게 유방암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한꺼번에 말씀하시니까. 유방암이다. 피가 나면 유방암이다. 유방암 아니다. 네, 뭐,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부색이 변화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답을 말씀드리자면은 유두에서 피가 나왔을 때 가장 흔한 질환은 유방암이 아니에요. 예, 유방암 아닙니다. 유방암은 순위가 세 번째인가 돼요. 그래서, 예, 그 안에 유관 유두암이나 아니면, 유두종이나 아니면 관내 유두종이나 아니면은 관내 유관 확장증, 괜히 유관이 확장되면서 손상이 오니까 피가 나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도사입니다. 예, 이것도 나왔는데 유방이 아픈데 유방암이 아닌가요? 예, 종기 없는 단순 유방통은 유방암하고 별 관련이 없습니다. 유두에서 피가 나는 건 유방암이 아닙니다. 네, 여기 병원 앞인데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스마트폰 가지고 한 번씩 찍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마주들고 나와서 같이 보시고자 올렸어요. 네, 유방암 검사. 유방암 검사에는 어때요? 많이들 하시는 유방 촬영도 있고 유방 초음파도 있고, 만약에 뭐가 보이면은 핵층 검사도 있고, 그 다음에 흔히 이야기하는 만모톰 있잖아요. 예, 진공 흡입 생검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 이제 뭐 여기서 뭐가 보인다 의심되는 게 있다면 MRI도 찍고 뭐 PET 검사도 하고 뭐 등등의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검사는 이 정도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기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유방 촬영할 때 아프시죠? 예, 되게 아프죠? 예, 저는 안 해봤지만은 되게 아프다고 해요. 되게 아플 것 같아요. 예, 저도 유방 없지만 막 잡아당겨서 막 누르면 아플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유방 촬영 안 하고 유방 초음파만 하면 안 되나요?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문제가 유방 초음파만 했을 때 지금 같은 석회병변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암은 유방 초음파에서는 안 보이는데, 혹은 안 보이는데 석회만 나타나는 암도 있거든요. 예. 하고 그러면 유방 사진만 찍어보면 되지 않냐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유방 사진을 찍었을 때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쪽 보시면 안쪽이 훨씬 잘 보이잖아요. 예, 점점 가다 보면 어때요? 유선 조직이 많아져서 온통 하얗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혹이 있으면 잘 보이는데, 여기나 혹이 있어도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뭔가 종양이 있는가 보려고 검사했는데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유방 초음파를 더 하게 됩니다. 첫유방 있을 때. 하고 유방암 자가검진은 생리 일주일 후에, 예, 거울 보면서 양쪽 손 올려가면서 해서 이렇게 둥글게 만져보면서 혹이 있나 없나 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유방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유선조직이 있기 때문에 만지면 뭐가 만져지거든요. 당연히 만져져요. 만져지고 또 울퉁불퉁 만져지고 하는데, 그 혹은 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는 구별 잘 하는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잘 구별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저번 달 없었는데 이번 달에 갑자기 생겼다. 막 변화가 있다 하면은 예, 병원 한번 오시면 됩니다. 네, 언제 검사는 언제 해야 되냐? 한국유방학회에서 예, 조기검진 권고안이 나왔었는데요. 30세 이후에는 매월 자가검진, 굳이 병원 안 오셔도 되고 35세 근데 35세 이후가 되면은 2년에 한 번씩은 예, 의사를 만나서 검사하시는 게 좋고요. 40세 이후에는 1, 2년간 간격 임상증찰과 유방 촬영을 해야 되고 만약에 과정력이 있거나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은 의사와 상담을 해야 됩니다. 예, 여기 또 병원 옆인데 보시죠. 예, 유방암 그렇다면 만약에 유방암이 생겼다, 내가 생겼거나 아니면 주변이 생겼다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궁금하잖아요. 뭘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유방암의 치료 방법에는 예, 국소치료가 있고 전신치료가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유방에 생긴 암을 떼는 게 그 수술로 떼어내고 그 다음에 다시 그쪽에 암이 생기지 말라고 방사선을 하게 되고요. 근데 유방암이 아까 무섭다고 한 게 뭐였죠? 거기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고 다른 장기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다른 장기에 가 있는 걸 어떻게 수술로 제거할 수 없잖아요. 하기 때문에 항암수사도 많고 항호르몬 치료도 하고 표적 치료 같은 것도 하게 됩니다. 모든 환자가 똑같은 걸 하게 되냐? 그건 아니에요. 환자마다 다르고 유방암이 다 달라요. 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항암수사가 잘 맞고 어떤 분은 항암수사가 잘 안 맞고 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은 항호르몬 약이 도움이 되고 어떤 분은 도움이 안 되고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기나 나이나 폐경, 수용체 뭐 등등을 다 이제 고려해가지고 하게 되고 수용체가 뭐냐? 예. 수용체가 음성인 유방암도 있고 수용체가 양성인 유방암도 있어요. 예. 수용체가 있는 경우는 이 여성 호르몬이 여기 딱 달라붙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 이게 이쪽 안쪽에 가서 자극을 주고 이 유방 세포가 예, 분화되고 생장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수용체가 있을 때는 유방암이 여성 호르몬 자극을 받으면 더 많이 또 재발률이 높아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목시펜을 먹게 되면은 이게 딱 입을 막기 때문에 이게 억제가 돼요. 근데 이제 타목시펜은 자궁 내막에는 반대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궁 내막이 좀 두꺼워지게 돼요. 네. 그래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래서 유방암 약에는 다 좋은 게 아니고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다 알고 계시면 되고, 유방암 수술 방법이 많이 궁금하실 건데 유방암이 크면 어때요? 유방을 다 절제해야겠죠. 그래서 절제하게 되면은 유방이 없어지게 돼요. 근데 요즘에는 조기암이 작을 때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다 제거 않고 부분만 절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혹이 크면 유방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혹이 작으면은 이쪽만 조금 떼면은 예, 떼면은 어때요? 유방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모양을. 그래서 다행히 지금 조기암이 늘고 빨리 발견되고 하면서 예전에 유방 절제술 하는 경우가 70% 정도 됐는데 지금 유방 보조술 하는 경우가 한 70% 가까이 됩니다. 또 요즘에는 이제 더 나아가서 유방암 수술 받았다는 거, 상처 볼 때마다 생각날 거 아니에요. 또 찜질방 가기도 힘들고 목욕탕 가기도 힘들고 신경도 많이 쓰이고 해서 유방암 수술 받았다는 것 자체도 있게 만들려고 저희가 흉터 최선을 낳게 돼요. 이분은 어디 쪽 수술 받으셨을까요? 여기 이쪽 예, 티 나니까 좀 잘 안 나죠 해도 예, 그럼 좀 더 난이도 높은 경우 이분은 어디 수술 받으셨을까요? 다 보여요? 네, 여기 열고 수술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유린 쪽 모양 그 울퉁불퉁한데 거기 따라가지고 열게 되니까 거의 뭐 그냥 봤을 때는 수술 받았나 안 받았나 알기 힘들 정도의 미용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고 유방을 절제해도 지연 복원술도 할 수가 있고 동시 재건하기도 하고요. 보형물 같은 거 넣기도 하고 해서 유방 복원술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하고 유방암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림프절 쪽도 잘 가거든요. 하기 때문에 림프절 검사도 하게 됩니다. 수술 받을 때. 여기는 관악산인데 멋있죠? 예, 관악산. 예, 저도 뭐 한 2주 전, 아니 한 3주 전에 관악산 처음 올라가 봤어요. 되게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병원 가듯이 그냥 그 복장에 신발 신고 갔다가 벌써 죽을 뻔했어요. 정말 올라가는데. 예, 유방암 AU. 예, 유방암 AU가 갑상선암보다는 좀 낮지만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좋은 편이고, 보면은 한국유방학회에서 발표하는데, 연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98%, 97%, 3개월도 한 80% 가까이. 유방, 약도 좋고, 수술도 되게 잘들 하시기 때문에 되게 좋습니다. 생존율. 아산병원도 되게 좋고요. 국제비교 이게 중요한데요. 유방 보시면 어때요?
한국은 평균에서 91% 정도 되는데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다 생각하는 저희가 훨씬 낫겠지 생각하는 미국, 캐나다, 일본에 비해서 어때요? 한국에서 생존율이 더 높죠? 저희가 한국에 있는 유방암 보는 의사 여러 학자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항암주사는 부작용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정상세포도 많이 손상을 입기 때문에 그 암세포만 죽이는 표적치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면역력을 이용해서 면역요법을 또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게 저예요.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이번에 이제 저희 아산병원에서 이제 최초, 세계 최초. 그러니까 유방 그 암을 정확히 표시할 수 있는 그 MRI 영상을 통해서 정확히 표시할 수 있는 그 유방 수술 가이드를 개발했어요. 해가지고 이 덮개를 유방 딱 씌워가지고요. 딱 씌워가지고 이쪽을 통해서 표시하게 되면은 유방암에 적합하게 표시가 되고 하니까 뭐 쓸데없이 많이 제거하거나 아니면 좀 뭐 절제면이 뭐 이쪽에 남기되거나 하는 걸 이제 막을 수가 있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저희가 한참 개발하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 혹을 제거했을 때 그쪽이 많이 꺼지겠죠. 그래서 인공 보형물도 지금 맞춤 인공 보형물도 지금 개발 중이고요. 유방암 예방. 그러니까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이런 걸 이제 예방해야 되거든요. 이걸 억제하면 돼요. 억제하면 되고, 그러니까, 가족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가족을 어떻게 바꿀 수, 내 몸, 원래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담배 안 피고, 그 다음에, 호르몬 대체법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모유수유 열심히 하고, 운동하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식사, 신선한 야채, 과일 섭취하시고,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 제한하시고, 금주하시고, 규칙적 운동하시고, 그 다음에, 장기간 여성 호르몬제 복용을 피한,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제 먹으면 다 유방암 생겨. 그건 아니고요. 한 5년 정도는 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너무 길게 드시는 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고. 홍삼은 어떤가요? 홍삼은 보통 괜찮은데 유방암 환자는 좀 안 좋고요. 콩은 어떤가요? 콩도 적당히 먹으면 유방암엔 좋아요. 근데 너무 많이 드시는 건 또 유방암이 자극이 됩니다. 커피도 좋아하시는데, 커피도, 뭐, 어느 정도 괜찮아요. 여기 보시면, 선호법까지 괜찮다고 되어 있네요. 밀가루 음식, 뭐, 빵 좋아하시는 분들, 우동이나 뭐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너무 버터나 크림 등 뭐 설탕 같은 게 많기 때문에, 통밀이나 잡곡빵은 괜찮습니다. 네, 어느 순간 저희가 방심하고 있을 때 몸 안에 지금 같은 나쁜 세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이 신선한 음식 드시고 운동하시고 하신다면은 이 나쁜 세포가 이렇게 이쁜 세포로 바뀔 겁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